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5월 1일 태국 뉴스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유증상자 4,164명 추가되어 7만 535명, 누적 확진자 6명 추가되어 2,960명, 치료 중 환자 187명, 누적 완치자 32명 추가되어 2,719명, 누적 사망자는 없으므로 54명입니다. 대서관 공지 언론 동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5월 1일부터 4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고향 등 대규모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7월 1일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올해 국공립학교의 새학기 시작은 7월 1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개학 이후에도 학생들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7월까지도 특정 지역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격학습, TV, 온라인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4월 30일 외교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귀국 희망자는 2,700명이 있으며 우선 580명이 5월 10일과 5월 19일 사이에 귀국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태국인 귀국 희망자들은 5월 17일, 23일, 27일에 항공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내 항공기 도착은 금지되어 있지만 1일 200명 범위 내 자국민 귀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착 후 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4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외에서 귀국한 태국인은 23개국 총 3,381명입니다. 태국 교정본부는 비상사태 연장에 따라 교도소 면회금지 조치를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수감자와 라인 채팅앱을 통해 대화는 가능하나 온라인상의 대화 기록 유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교도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교도관 3명, 수감자 2명으로 이 중 3명이 완치됐다고 합니다. 철도청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던 열차 운행을 4월 28일부터 8개 노선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타이항공은 향후 4개월간 운항 중단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비상사태 연장으로 인한 5월 31일까지 운항 정지 중이며 동 조치가 해제될 경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회사 더 트랜스포트는 비상사태 연장에 따라 300km 이상 장거리 노선 운행을 중지하며 300km 이하 노선의 미니버스는 지속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의 이번 비상사태 완화 조치 중 술집, 바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5월 3일부터 음식점 및 상점에서는 주류 판매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매장 내 소비는 금지하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할 예정입니다. 내무부는 각 시 도지사들과 협의하여 5월 2일 세부 사항을 밝힐 전망입니다. 나콘 라차시마 질병통제국장은 북동쪽 4개 주에서 737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뎅기열 환자 중 가장 많은 그룹은 10에서 14세입니다. 따라서 뎅기열의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집 주변의 모기유충 번식지를 통제하고 근절해야 하며 어린이 및 학생 그룹 환자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환자 발생 시 보건부의 조치에 따라 질병관리를 해야 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4일간의 휴가로 인해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나콘 라차시마 304번 국도는 많은 차들로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각 지방 주유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편의점 및 화장실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심하지 말고 질병 확산 방지에 대한 규칙을 더욱더 준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푸켓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사람들의 외부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였습니다. 푸켓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5월 1일 05시부터 사전 등록자에 한해 하루 5,000명 이내로 외부 이동을 허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등록된 사람이 4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파타야 시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폐쇄되었던 유흥시설들에 대해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부분적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계없이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몇 주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은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물 주인들 중 절반은 임대료 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시장은 임차인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타야 시청은 유흥시설 및 관련 대표들과 현재 사업체들의 영업 가능 방법에 대해 5월 2일 파타야 헐리우드 클럽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파타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주간 도시를 폐쇄하였습니다. 폐쇄 기간 동안은 파타야에 연고지가 없거나 회사나 일하는 곳이라는 증명서류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난 현재의 파타야시는 이제 고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5월 5일부터 모든 검문소를 폐쇄할 방침입니다. 유안타 증권은 지난달 28일 현재 보건업종 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3% 하락했으며 2019년 말 기준 19.3%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태국 정부의 4월 초부터 시행된 국가 간 폐쇄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분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으며 5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국 주 정부에 호소하는 한 의사의 사연입니다. 저는 2개월 된 아기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열이 37.2도까지 올랐으며 엑스레이 검사 결과 표에서 가래를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아기는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감지하고 아기의 부모님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였고 부모들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방 공중보건사무소에 연락을 취하고 아기의 코로나 검사를 의뢰하였지만 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사를 거부당하였습니다. 만약 아기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라면 저를 포함 이 병원 내 모든 의료진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지금까지 진료받았던 모든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툭툭이는 동남아시아의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점점 툭툭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하루 매출은 겨우 200에서 300바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툭툭이를 운전하던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툭툭이 회사 나와랏은 기존의 툭툭이를 툭툭X로 지칭하고 물건을 배달하는 배송 서비스 사업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송클라 클롱해의 전 지자체장 산티 씨와 그의 아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농어를 대량 구입해 집집마다 한 마리씩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지역 수협도 살리면서 지역 사람들의 건강도 생각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어 구입에 들어간 돈은 200만 바트, 약 7,500만 원 이상이며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4월 28일 앙텅 사라댕 마을에 감전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한 남성은 닭장에 불을 밝히기 위해 전기 코드를 연결하려 했지만 전선이 짧아 중간에 피복을 벗겨 다른 선과 연결하여 전기선을 길게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작업 도중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선을 벗겨놓은 상태였고 전원 플러그를 빼놓는 걸 깜빡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누나가 집으로 돌아왔고 맨발 상태였던 누나는 그 전기선을 밟고 깜짝 놀라 넘어지는 과정에 피복이 벗겨진 전기선에 손이 닿아버렸습니다. 순간 감전이 되어버린 누나는 그 자리에서 감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동생은 누나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송클라 한 야이에 살고 있는 시리나라는 여성은 집에서 여러 마리의 개를 풀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옆집과 10년을 지내면서 평소 주차 문제와 소음 문제 그리고 개들로 인해 말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둠실이라는 남성은 아내와 어머니 집에 들어가던 중 옆집 시리나 씨가 키우는 개들이 달려들어 잘못하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개들 때문에 위험하다며 옆집에 항의를 하였고 개 주인인 시리나 씨는 오히려 개들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개 주인인 시리나 씨는 총을 보이며 옆집 사람들에게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우돔시리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개 주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